제주의 가로수 관리 실태와 도시 행정 정책을 짚어보는 주목회의 오늘도 이어갑니다. 도내 도심 곳곳의 가로수를 보면 잘리고 베인 모습이 심하다 할 정도로 천차만별이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 사거리 일대. 도로 양옆에 선 가로수를 자세히 들여보니 하나같이 모양이 이상합니다. 줄기에 달린 가지 절반가량이 잘려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가지치기를 한 결과입니다. 예쁘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고목나무 같은 느낌, 죽어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 나무 밑동만 덩그러니 남은 제주시 관덕정 일대. 제주시가 나무가 고사했다며 먼나무 40여 그루를 지난달에 베어냈습니다. 가지가 잘려나가고 밑동까지 베이고. 제주의 가로수는 왜 이렇게 순환을 겪는 걸까? 현재 산림청의 도시수법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관련 지침 등이 있지만 제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가로수 관리 기준도 없어 토양 개량이나 외과 수술 대신 일반적인 가지치기나 병해충 방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균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걔는 썩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나무 전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도 가지치기에 이제 동원되시는 분들 교육을 제대로. 가로수를 심을 때 수종 선택 기준도 모호해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육 환경과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그 생육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보온제를 덮어준다든지 약을 방제를 한다든지 충분한 간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충분한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그리고 일반 환경적으로도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하는 게 또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 앞으로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겠다는 제주도. 새로운 나무를 심기에 앞서 기존의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